안녕하세요. 미스터리 여행입니다. 저번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SBL을 갔어요. 사실 SBL을 간 이유는 첫 번째 쉬려고, 두 번째 친구 만나려고 간 거예요. 같이 밥도 먹고 근처 공원에서 시간도 보내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. 이 영상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레고랜드에 간 것입니다. SBL에서 레고랜드까지 1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. 꼭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왔네요. 레고랜드. 가장 먼저 미니랜드에 갔어요. 목장, 공항, 리하운나, 네덜란드 암스테르담, 심지어 스타워즈까지 실제 건물들을 레고로 잘 표현했어요. 제 눈 앞으로 지나가는 꼬마기차 한번 타봤습니다. 주변 한 바퀴 돌아볼 수 있었어요. 다음은 미니보트. 레고로 만든 랜드마크들을 볼 수 있었어요. 이런 것들을 다 레고로 만들었다는 건데, 와. 한 가지 재밌던 점은 조정이 가능한 것 같은데 이거. 어떻게 되는 건지는 모르지만 진짜 방향 조정이 가능했어요. 예상치 못한 꿀잼입니다. 이거 힐링되는 기분이야. 다음은 레고 사파리. 보시다시피 레고로 만든 동물들을 볼 수 있었어요. 와우. 오. 아, 좋다. 다음은 레고탑. 이거 한국 롯데월드 자이로드로 아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한 번에 레고랜드 전체를 볼 수 있었어요. 다음은 아틀란티스 수족관. 이야. 수조 안에다 레고로 만든 잠수함도 넣고 잘 만들었더라고요. 다음은 듀플로 플레인. 그래, 이렇게 누르니까 올라가네. 뜨면 내려가고. 애들 데리고 나중에 레고랜드 오시는 분들 이건 꼭 타보세요. 다음은 레고 닌자고 월드. 이런 옛날 동양식 건물들이 있었어요. 거기서 4D 영화를 봤는데 약한 비를 맞았어요. 네 번이나. 영화는 그럭저럭 볼만했어요. 다음은 닌자고 더 라이드. 처음에는 롤러코스터인 줄 알았는데 그냥 영상 보면서 빙글빙글 도는 놀이기구였어요. 다음으로 간 곳은 레고라도 타운. 약간 서부 시대 온 느낌? 뭐 이런 풍경들을 볼 수 있어요. 눈앞에 프롬라이드 같은 놀이기구가 있습니다. 그래서 타봤습니다. 어? It doesn't matter, take a video, right? 오케이. 아, 뭐 벌써 소리 질러. 아, 야, 미치겠다. 아. 재밌긴 하네. 재밌다, 재밌다. 다음은 플라잉 이글. 레고랜드에서 처음으로 탄 롤러코스터입니다. 촬영하려고 고프로 손목 마운트를 착용했는데. Okay, can you take this off? Really? Yeah. Okay.
카메라를 쓰지 못하게 하더라고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탔어요. 롤러코스터 같은 놀이기구는 카메라를 쓰지 못하게 하더라고요. 그게 좀 아쉬웠어요. 간단히 즐기기에는 진짜 좋았어요. 다음은 바이킹스 리버 스플래시 한국 에버랜드 마마존 익스프레스 같았습니다. 개인적으로 이게 좀 더 스릴 있었어요. 뭐야 이거? 설마. Hold on, please. Bit of first time. 야 이거 큰일 났다. 다른 여러 놀이기구를 탄 후에 라이브 공연을 보러 갔어요. 이름은 배틀 오브 더 브릭. 자세히는 모르지만 블루팀, 레드팀 진영으로 나눠서 기사들끼리 싸우더라고요. 관객 호응 유도는 좋았습니다. 왕 역할을 실제 관객을 초대해서 하더라고요. 쇼가 시작됐습니다. 말을 탄 기사 4명이 나왔습니다. 그 후 여러 묘기들을 봤어요. 가장 인상 깊은 건 결말은 말 안 하겠습니다. 그래도 오우. 한 가지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거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겠어요. 최고. 쇼가 끝난 후 마지막으로 남은 놀이기구를 타러 갔어요. 이름은 폴라 엑스플로러. 중간에 멈춰서 영상 하나를 보여주거든요. 영상이 멈추고 어? 하고 막 빠르게 지나갈 것 같잖아요. 이거는 밑으로 떨어집니다. 폴라 엑스플로러 기억하겠습니다. 그 후 펭귄 구경 잠깐 하고 숙소로 돌아갔습니다. 다음에 또 올 수 있을까요? 언젠가 다시 만나자 레고랜드. SBL을 떠나기 전날 맨 미스터 C라는 조각상을 보러 왔어요. 그렇게 저는 덴마크 최북단 스카겐으로 떠났습니다. 아! 마지막으로 SBL에 사는 누나 V씨 감사합니다. 탁!